첫색.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요 최근에 수금 방송만 했더니 편집자들이 편집거리가 없다고 찡찡대가지고 Q&A를 좀 받아봤어요. 오늘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질문을 받아봤는데 오늘 인스타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. 자, Q&A 할 겁니다. 뭐든지 물어보세요. 보시다시피 13,883명이 읽었어요. 이 중에 몇 명이 질문을 남겼는지 그것은 모른다. 그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. 과연 인스타 감성의 질문은 어떨까? 그렇지. 인스타 하면은 또 인싸들과 특유의 젊은 감성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좋아요. 유튜버는 감성이 다르겠죠.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대면 3방이님. 3대 모릅니다. 안 재봤어요. 혹시 3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? 그 머리 가슴 배면 이거 뭔 소리야, 씨발. 안 재봤어요, 씨발. 왜요? 뭔 소리야, 씨발. 형 이제 웹툰 접고 아예 스트리머로 전향한 거야? 아니야! 휴재야, 휴재. 휴재라고 했잖아, 내가. 3대 몇이냐? 너는 3대 칠 수 있어요. 자, 고1 학생입니다. 주식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얼마를 시작해보면 좋을까요? 내가 어떻게 알아, 씨발. 내가 주식을 해봤어? 코인만 해봤지? 뭘 먹어서 코가 그렇게 예뻐요? 프로포폴 먹었습니다. 진짜 궁금한데 얼굴 길이 몇 센치예요? 대충 4cm로 합시다. 오케이, 땡큐. 형은 방송 왜 시작했어? 레진 코믹스에는 댓글이 없기 때문에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레바도 하고 있고 뭐 감귤님도 하고 있고 다른 작가들 하길래 트위치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. 우주에서 앞으로 45도 뒤로 90도 구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임포스터를 보니까 구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잘못 눌렀다. 왜 DNA예요? 우리 엄마 아빠가 줘서요. 동생분 너 사랑해요. 예, 결혼하세요. 코로종이 잘나봤어. 네, 부어빵 꼬다리부터 먹네, 머리부터 먹네. 꼬다리를 남기고 먹습니다. 그 다음에 꼬다리를 마지막에 먹어요. 그 맛이 있어요. 꿈을 언제부터 찾았나요? 찾은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나요? 꿈을 찾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?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만화를 그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, 2017년 3월부터 연재를 할 때부터는 그냥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했죠. 첫색.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일단 성인. 레바랑 막장 가면 이길 수 있나요? 그 형 피지컬은 좋은데 솔직히 마음먹으면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 형 팔씨는 몇 번 해봤는데 그런 젓가락이 없어. 부먹 vs 찍먹. 저는 찍먹입니다. 검정색이고요. 검정색입니다. 씨발, 인스타랑 트위치랑 유튜브랑 다를 게 없어! 그렇지. 인스타 하면은 또 인싸들과. 자, 왓짱 혹시 나중에 팬미팅이나 팬사인회 같은 거 할 생각 있어? 수능 끝나고 찾아갈게. 수능이 아니고 코로나 끝나면을 생각해야 되고, 의료 장비가 갖춰진 전제 하에는 팬미팅을 가끔씩 진행하고 있습니다. 썰을 잘 푸는 이유. 전 천성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. 결혼해주세요. 싫어요. 형 바나나랑 무슨 사이야? 길이가 같습니다. 가짜코 vs 진짜코. 가짜코. 결과물을 중시합니다. 차기작에 대한 힌트는 없나요? 아니, 뭐가 있어야 힌트를 주죠? 생각을 안 했어요, 아직. 제가 이번 시험 잘 칠 확률을 구해주세요. 50%입니다. 니 하기 나름이야. 왜 바나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 바나나 캐릭터로 했나요? 얼굴이 길어서요! 오케이. 영상 언제 끝나요? 몰라요. 편집자분, 이거 분수 알려주세요. 분수를 하자! 웹툰 작가이신가요? 그랬습니다. 탈구랑 깡패 제일 예쁠 때는 잘 때. 미울 땐 깨질 때. 네이버 가서 레진 현수막 걸기버 서스 레진 피디님 머리에 보드 마카로 네이버 마크 그리기. 전차. 코 수술 하기 전과 안 했을 때 차이점. 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코를 팠어요. 답답하면. 근데 한 후에는 손가락이 안 들어가자. 옛날에 홍!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씨발 코 벌고 말아요.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코에서 레이저 나와요. 나오면 좀 멋있을 것 같아요. 야! 어이, 돈 있냐, 꼬맹이? 아, 하지 마세요, 여러분! 어이, 거기! 너희들 그 꼬마를 거기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. 코 맛있습니다! 당신은? 나? 그냥 지나가는 코에서 레이저 나온 사람이라 해두지. 고마워요, 코레이저맨! 결혼한다면 자식은 몇 명? 나는 개인적으로 강한 누나와 그 밑에서 누나를 바라보며 동경하는 남동생. 너무 만화를 많이 봤나? 편집자 월급 올리기 vs 편집자에게 사랑을 담은 애교하기. 후자요. 시발? 시발 새끼야. 시발. 형 템템님이랑 싸우면 형이 져?
아니요, 최근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아주 찌바릅니다. 어떤 일로 해? 뭘 어떤 일로 해? 뭘! 아니요. 바나나 샌드백은 어쩌다 굿즈로 내게 된 건가요? 뭔가 제가 업보를 많이 쌓지 않았습니까? 사람들이 저를 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니즈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니즈대로 패게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 옛날에 성동도 롯데마트에서 봤는데 무시하고 가신 거 해명전용. 아 물론 아는 척은 안 하십니다. 아는 척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시를 안 해요? 내가 씨발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드릴까요? 이 씨발 내가 그러니 씨발? 어떤 관종이야 그게? 안녕하세요? 네? 사진 찍어드릴까요? 사인해드릴까요? 예? 8만 대장경 다읽기 vs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미친 새끼야. 8만 대장경 다읽기가 훨씬 빠르겠죠? 자인이는 합방 또 언제 하나요? 지금 하는 중인데? 안 보였나? 아이는 어떻게 나와요? 섹스 픽익스는 어떻게 해요? 일단 여자친구를 만들어야지. 코 성형 후에 제일 달라진 게 뭐예요? 별명이요.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 팠나요? 괜찮았어요. 날개가 쿠션 역할을. 뽁규! 평생 주작하면서 방송하지만 안 걸리기 버서스 주작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기. 야, 후자가 좀 간신할 것 같아. 코에서 평생 여드름 안 나오기 버서스 코에서 기관단 좀 나가기. 후자가 좀 간신하는데? 오빠 저랑 사귈래요? 나 썸남 있었다. 곧 헤어짐. 여사친한테 카톡이 왔는데 너무 뜬금없어 어떻게 답장해야 될지 모르겠다. 답장하세요. 나라는 침낭이 필요하진 않은지, 혹은 나라는 모닥불이 필요하진 않은지, 캠핑이 곧 러빙이 되고 싶진 않은지. 이걸로 끝냅시다. 형처럼 인생 재밌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나처럼 인생 재밌게 살려면 이렇게 Q&A 열지 마세요. 야 밑으로 보자. 몇 개나 했던 걸까? 아우 힘들어 씨. 랑 길거리 나가서 야방하기 버서스 야방하다 길거리 깡패한테 살구로 맞기. 지금 또 뭔 소리야? 너 후담에 유튜브 가고 좀 생기겠다, 그지? 자 오늘의 컨텐츠 교훈 이 오늘의 최고의 난제. 자 오늘의 유튜브의 교훈은 인스타나 오늘의 교. 자 오늘의 유튜브 교훈 인스타나 유튜브나 트위치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.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네